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감자 스프를 한번 끓여보겠습니다. 감자는 여기 한 170g 정도 되는 큰 감자 한 개고요. 또 여기는 작은 양파, 제일 작은 거 쓰시면 됩니다. 제일 작은 거 반 개. 감자 이거 한 개만 해도 2인분 충분히 나오거든요. 그래서 한 개만 하겠습니다. 여기 치즈 있으시면 여기에 좋아요. 이런 치즈 넣으시면 맛이 조금 더 깊어지거든요. 여기다가 저는 브로콜리를 참 조금만 데쳐서 같이 넣어서 끓이겠습니다. 감자를 믹서기에 갈 때 우유를 좀 넣어서 하겠습니다. 그리고 식빵 한 조각만 있으면 됩니다. 오늘 저는 소금 간을 좀 쓰는데요. 아이들 유식할 때는 그냥 치즈 간으로만 하시면 됩니다. 자, 감자는 먼저 좀 삶아야 되니까 아주 얇게 썰어주겠습니다. 그리고 양파는요, 가능하면 좀 잘게 썰어주겠습니다. 이걸 볶아서 이것도 갈아야 되거든요. 자, 먼저 브로콜리를 이렇게 살짝만 데쳐주겠습니다. 저렇게 하면 브로콜리는 이렇게 데쳐서 쓰는 게 가장 안전한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해서 물에 좀 헹궈주겠습니다. 오늘 감자 스프에는 브로콜리가 없으시면 안 쓰셔도 돼요. 물에다 좀 담가 놓겠습니다. 자, 여기다 물을 다시 제가 끓는 물을 좀 넣겠습니다. 이렇게 감자를요 넣고 감자가 잠길 만큼만 물을 넣으시면 돼요. 그리고 이렇게 삶아주는데요. 한 10분만 삶아주면 됩니다. 이 감자 삶은 물도 나중에 버리지 말고요. 스프 끓이는데 넣으시면 되거든요. 감자와 양파를 같이 볶아주면서 물을 붓고 끓이다가 그대로 갈아서 써도 되는데요. 그거는 도깨비 방망이가 있을 때 그게 좀 편하고요. 오늘 저처럼 믹서기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데쳐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옆에 불에다가 이제 삶아주면서 버터 있으신 분들은 버터로 볶으셔도 되는데요. 버터가 좀 믿음직하지 못하다 싶으신 분은 이렇게 올리브유를, 마트에서 파는 올리브유거든요. 아니면 그냥 식용유도 괜찮습니다. 시간을 좀 단축하기 위해서 뚜껑을 좀 덮어주겠습니다. 이러면 좀 빨리 익거든요. 불은 제가 지금 약불로 계속 하고 있고요. 이렇게 조금만 덮었다 열었다 하면은 다 돼요. 양파만 푹 익으면 되거든요. 이렇게 약간 갈색 나면서 푹 익었다 싶으면은 이제 불 끄시면 돼요. 옆에다가 아까 계속 끓고 있는 감자는 한 10분만 딱 끓이시고요. 이렇게 수저로 꾹 눌러보시고 툭툭 부러질 정도로 아주 잘 익었다 싶으면 이제 불을 끄면 됩니다. 이제 믹서기에다가 감자와 브로콜리를 넣고요. 한번 갈아주겠습니다. 양파 볶은 것도 같이 넣겠습니다. 감자가 뜨겁기 때문에 차가운 우유를 넣고 갈으시면 됩니다. 만약에 우유가 싫으신 분들은 이 국물을 식혀서요, 물이랑 함께 섞어서 이제 갈으시면 돼요. 자, 이렇게 금방 갈리거든요. 다 됐습니다. 자, 이렇게 하시면 브로콜리를 잘 안 먹는 아이들도 또 맛있게 또 먹을 수 있거든요. 자, 요거는 아까 감자 삶았던 물이고요. 이 농도가 빡빡해서요. 이렇게 넣어서 같이 끓이면 맞을 것 같아서 바로 넣겠습니다. 끓여서 이제 간만 맞추시면 됩니다. 걸쭉하게 넣었습니다. 여기다 이제 간은 소금 간이고요. 치즈를 먼저 넣으시고 치즈에 또 소금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마지막에 치즈를 저는 한 두 장 넣습니다. 그리고 여기다 소금 간 하겠습니다. 소금 간을요, 저렇게 보시면서 하셔야 돼요. 소금이 많이 들어가진 않거든요. 이렇게 조금 하시고요. 또 혹시 시판하는 것처럼 더 맛있게 드시고 싶으면 맛소금 그런 걸로 간하셔도 돼요. 전 조금 부족해서 간을 더하겠습니다. 자, 조금만 간을 약간만 더하겠습니다.
됐습니다. 이제 불을 끄고요. 지스푼은 빵을 찍어 먹으면 맛있잖아요. 자, 식빵 하나만 좀 바삭하게 구워주겠습니다. 그냥 기름 두르지 않고 그대로 굽습니다. 토스트기 있으면 토스트기에도 바삭 그냥 구우시면 돼요. 자, 갈색나게 바삭 잘 굽혀졌으면요 좀 잘라주시면 돼요. 이렇게 손으로 잡고 찍어 드시려면 이대로 해놓는 것도 괜찮습니다. 따로 담아내는 것도 괜찮고요. 아니면 수프 위에 띄우실 거면 이렇게 작게 이렇게 해주셔도 됩니다. 이제 다 됐습니다. 불을 끄겠습니다. 빵, 구운 빵을 이렇게 좀 올리고요. 자, 여기 저는 후춧가루, 자, 후춧가루 약간 뿌려주시고요. 감자 수프 다 됐습니다. 이렇게 해서 아침 식사 대용으로 간단하게 좋습니다. 상의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